아, 자, 오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무슨 차를 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캐나다 와서 한 차를 20대 넘게 탔어요. 탔다는 게 남의 차 탔다는 게 20대 넘게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차를 소유했는데, 오늘은 제가 처음 탔던 차. 2013년도에 제가 캐나다 와서 차를 찾다가 이 복스바겐 골프, 아, 또 한국에서는 골프가 이게 또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한 마음에 이제 골프라는 걸 샀죠. 일단 좀 싸더라고요. 이게 시티 골프라고.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알고 보니까 이게 캐나다에서만 파는 되게 저렴한 버전의 시티 골프라는 건데, 내부는 아주 그냥 진짜 단순함에 이제 그냥 끝을 달렸고, 아주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인테리어가 너무 볼게 없어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도 없었고, 버튼 이런 거 라이트도 작동 잘안 되고, 뭐 엔진도 이게 2010년식인데 원래 보통 2010년식 골프 이렇게 치면 시티 골프 말고 노말 골프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좀 비쌌어요. 사고 싶었는데 못 샀죠. 너무 비싸서. 그래서 2010년도에 시티 골프를 샀죠. 아, 큰 잘못이었어요. 정말 안 좋은 차였거든요. 그 차는 엔진 자체가 이제 2.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었는데, 연비가 아 그냥 너무 안 좋았고, 한 대충 한 리터당 거의 한 10km 나왔나, 거의 뭐 소나타보다 다안 좋았어요. 그래서 차는 되게 작은데, 그렇다고 승차감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딱 좋은 거는 아마 독일차의 장점이 약간 있긴 있는데, 뭐 이거 뭐 결국 멕시코 아니면 브라질에서 만든 차라서 그래 뭐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서스펜션 자체는 좀 쓸만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다시 사고 싶지 않은 차 중에 한대 아닌가 싶어요. 이 차가 너무 옵션이 너무 없어요. 이게 저렴이 버전으로 나와서, 제차 같은 경우는 그 창문도 다 손으로 직접 돌려서 열었어야 되고, 이딱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바퀴였는데, 창문도 직접 그 닭발 아시죠? 그 뱅뱅뱅 돌려가지고 하는 거 그거였고, 뭐 뒤에 트렁크도 뭐 파워락 이런 것도 없고, 일일이 문다 잠궈야 되고. 장점 딱 하나, 고장이 안 납니다. 왜? 고장날 부품이 없으니까 옵션이 있어야지 뭐 망가지죠. 파워락 없는데 왜그 파워락이 고장이 나겠어요? 그냥 간단한 건데. 아, 하나 망가뜨려 먹은 게 이거 와이퍼.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치운다고 와이퍼 작동했다가 와이퍼 그 모터 이빨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비소까지 갔는데 한 손은 밖에 손 내밀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제가 직접 다 했거든요. 그 직접 다그 눈을 치우면서 갔는데 사람 했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하고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좀 있다가 차가 다시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별말안 하고 들고 있는 돈으로 그때 2002년식 혼다 시빅 투도어 쿱을 샀어요. 이런 색깔 딱 이거네요. 딱 이 색깔의 이거였는데, 전 투도어 쿱이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차를 잘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20만 킬로 넘게 뛰었고 한 150만 좀 주고 샀어요, 한국 돈으로. 아, 정말 좋더라고요, 차가. 아, 그냥 이그 Fast and Furious에 나오는 그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그 차들이죠, 이 차. 혼다 시빅 거기에 만약에 좀 롤하고 이제 좀 차를 자세 낮추고 이제 윙 달고 좀 라이트 달면 이제 2002년에 돌아가는 거죠. 아, 뭐, 나쁘지 않았는데, 뭐, 일단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이제 에어백 같은 것도 뭐 부족했고, 차가 너무 좀 오래되고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바꾸라고 해서 바꾸게 됐죠. 본인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혼다 인사이트를 샀어요, 이후에. 인사이트. 이 하이브리드 차,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제가 이 색깔로 샀거든요. 이 색깔로. 이 파란색으로 샀는데, 하이브리드 차, 이거가, 전 프리우스처럼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혼다 하이브리드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혼다는 이제 IMA라고 이제 그, 도요타랑 달라요. 이게 약간 모터가 직접적으로 드라이빙에 관여하진 않아요. 아니, 관여는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시스트에 더 가깝지, 모터의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가진 못해요. 그 말은 즉, 내가 갈때 무조건 엔진은 돌아요. 모터 파워가 약해요. 대신 금액이 싸죠, 프리우스보다. 만든 단가도 싸고, 왜냐면 그만큼 작은 모터가 들어가고 어시스트니까.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런데 도요타만큼 좋진 않았어요.
얘는 한 6일 타고 차를 제가 날려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 누가 인터섹션에서 이제 그 빨간불인데 그냥 뚫고 와가지고 차사가 6일 만에 차가 반파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돈 받고 바로 도요타 프리우스를 샀죠. 네. 근데 이건 참 실수였어요. 제가 이게 중고차로 2006년식을 키지시로 샀는데 와 이게 16만 마일을 뛴 건데 16만 킬로를 잘못 보고 산 거예요. 나중에 한 3, 4일 뒤에 나중에 보니까 MI라 적혀 있는 거야.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뭐냐 하니까 이제 빈센트가 이제 요 that's 마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 차였던 거죠. 예, 그것도 모르고 저는 16만 마일, 25만 킬로 뛴 차를 아주 16만 킬로 된 차값을 내고 차를 사서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었죠. 예, 차 결국 고장 났어요 마지막에. 사고 한번 나고 이것도 누가 박았거든요. 이 색깔이었는데 예. 헤드라이트 문제 많았어요. 이거 전자 전기 헤드라이트 HID였는데 스스로 꺼져요. 운전하다가 밤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국도에서 갑자기 차 꺼지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다시 껐다 키면 다시 켜지는데 막 그러면서 타고 다녔어요. 한 30초마다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예. 근데 연비는 진짜 최고예요. 한 리터당 한 20km 뽑아주고 뭐 모양은 좀 바보같이 생겼는데 차 자체는 훌륭해요. 고장난 부품 잘 없었어요. 외벨이 나왔거든요. 뭐 근데 25만 킬로쯤 타면 그런 기계적인 부품들은 다 망가지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거죠. 예. 택시로 많이 써요. 지금 보면 이거 택시로 탔던 것 같은데 노란 색깔. 얘도 나쁘지 않고요. 아무튼 이거 다음에 이제 좀 고출력 차량을 타보자 해서 그때 2005년식 인피니티 G35X 야를 샀는데 아, 얘참 좋았습니다. 이거 빨랐고 이거 마그나 플로우 뒤에 이거 그 배기 그 튜닝된 차였는데 완전 양카였어요 그냥. 아 근데 너무 차가 이거 VQ 35 이게 한국의 SM5인가 SM7인가 그 3.5리터 엔진이 그게 닛산에서 받아온 건데 이게 닛산 차예요. 이게 인피니티가 사실상 3,500cc 자연흡기 이 토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 일단 또 RPM이 터보랙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나오고. 시트도 어마어마하게 편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녹다 쓸고 이게 차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27만 킬로 다니까 이게 차가 그냥 막 연료 라인이 막 그냥 녹아 흘러가지고 그냥 막 연료가 줄줄 새고 막 그냥 말도 못했어요. 갖고 보고 이거 아 이거 돈 나가는 기계다 팔아야 됐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제가 이거 팔고 2010년식 마츠다 3를 샀어요. 마츠다 3. 이게 뭐였냐 하면 이겁니다. 한국엔 없죠. 이거 해치백인데 아 이거 2.5리터 2,500cc짜리 자연흡기 수동으로 샀어요. 그때 제가 전에 이거 할때 이거 인턴하고 있었는데 이거 인피니티 타고 다녔을 때 같이 일하시는 그 매니저가 그 트랙 달리고 레이싱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자꾸 수동 타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수동 한번 사볼까 해서 만만해 보이니까 얘를 하나 샀죠. 하나 사왔는데 다 좋은데 뭔가 재미가 있는데 딱그 정도였어요. 왜 전륜 구동의 한계거든요. 이게 뭐 앞에 LSD가 있냐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아시죠? 이제 LSD라고 LSD 트랜스미션 LSD라고 이제 그이 그냥 이제 이거 있으면 이제 그이 앞에 구동축을 이제 한쪽 바퀴가 헛안 돌고 이제 그 드리프트 가능하게 그 벨로스텐이 LSD 있거든요. 이거 있으면 이제 이제 그 일반 차동기어랑 좀 다르게 움직여요. 이제 슬립이 나다가 결국 리밋이 걸리면서 둘다 바퀴가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없고 뭐 부족했어요. 그래서 뭘 샀냐? 아하, E46 BMW 328. 325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거 포도어를 85만 원 주고 사왔어요. 46만 킬로 넘는 걸 40만 킬로 뛰었을 거예요. 85만 원 주고 사왔는데 야 이거 물건이더라고요. 이 5기통 아 6기통 우리 흔히 말하는 3KSX 6기통 인라인 직렬식 엔진이죠. 정말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연비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뭐 고급유 쓰고 하는데 이 확실히 BMW는 BMW더라고요. 근데 차가 얘가 이제 E46가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서브프레임, 리어 서브프레임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서브프레임이 찢어집니다. 이 고질병인데 많은 특히 이게 E46 바디에서
330이나 이제 좀 약간 좀더 고출력 차량으로 하게 되면 약간 토크가 뒤로 쏠리게 되면서 이게 서프레임이 찢겨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여기 리인포스먼트 하는데 이제 이런 게좀 흔했어요. 이게 뭐 아마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금간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야 금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볼게요. 제가 스니핑 툴로 야 금간 거 이거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금 갔잖아요. 여기 보면 요렇게 보면 금이 쫙 갔잖아요. 얘가 찢어져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차가 이렇게 될수 있어요. 아무튼 얘좀 탔는데 나중에는 뭐 엔진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 크랭크샤프트 센서가 나와가지고 크랭크샤프트 센서가 이제 그 뭐냐 걔가 이제 그 엔진 포지션 위치를 잡아줘. 이게 사행정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랭크샤프트랑 캠샤프트 센서가 위에 아래로 다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샤프트가 이거 홀 이펙트 센서예요. 그냥 마그네틱 센서인데, 그냥 이제 여기서 그 금속이 지나갈 때 얘가 이제 그 위치를 알수 있죠. 왜냐면 금속이 지나갈 때 페어데이스 로 때문에 그어전인그그 전류가 그 흐르거든요. 아무튼 네, 결론적으로 이 센서가 나갔어요. 근데 수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85만 주고 산 차에 무슨 200만 원 씁니까? 안 썼죠. 예, 팔았죠. 예, 더 높은 값에 팔았어요. 누워서 사가더라고요. 예, 고장났다고 하는데 사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또 뭐였냐? 제가 기억을 한번 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2편에서 할게요. 2편에서.